안녕하세요. 핏1회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제로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바벨을 팔꿈치 반대편에 얹고 팔을 가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취합니다. 몸통을 최대한 곧게 유지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다리를 굽혀 신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회원님이 가장 낮은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가 보세요. 이런 제로 스쿼트 동작은 역시 다리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바벨을 손으로 쥐면 아무래도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이라든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팔힘으로 이제 이 스쿼트 동작을 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하체에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따라서 팔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왜 고립시킨다고 그러죠? 그 외딴섬에 무인도에 고립되듯이 팔 힘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로 스쿼트 동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팔의 힘을 쓰지 말고 하체 힘으로만 운동하라 그런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